NC스 네, 1일차 경쟁률 나왔습니다. 네, 202대 9대 1. 청약 계좌는 10만 계좌. 네,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. 청약 통장을 많이 만드셨나 봐요. 네. 2일차 경쟁률을 뭐 예상하는 게별 의미는 없겠지만 뭐한 2천 대 1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 청약 계좌도 뭐 20만 계좌 이상 들어올 것 같고요.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57만 5천 주인데 균등이 28만 주 정도 되죠. 그러면은 뭐 균등을 신청하면은 한주 또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두 주. 네, 거의 다 대부분이 한주 받겠네요. 네. 그리고 청약 한도는 28,000주인데 온라인은 곱하기 2죠. 곱하기 2에 온라인으로 하면은 수수료 없으세요.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. 일단은 뭐 테마는 좋죠. NCS가 2차 배터리 관련 주고. 다만 아쉬운 거는 최근에 그 폭스바겐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났죠. 네, 각형 배터리 뭐 사용하겠다고. 네, 그런 뉴스가 조금 안 좋은 점이긴 한데 그렇게 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, 저도요. 네, 뭐 주지 않겠죠. 근데 최근에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게 교보증권에서 뭐 개인 투자자인지 상타팀인지 해가지고 첫날에 50만 주 상한가로 매수를 한 다음에 2일차 때 기사가 계속 떴죠. 뭐 아침에 폭탄을 던진다. 네, 그런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네, 2일차 때 흘러내렸죠, 주식이요. 네. 그러니까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공모주는요, 그때그때 분위기.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2, 3년 이후의 실적을 가지고 공모가를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분위기, 시황이라든지 미국 아침에 전날 미국 그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흘러내렸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균등은 무조건 할 거고요. 비례도 할 겁니다. 비례도 할 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거는 경쟁률을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마이너스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뭐 있는 돈은 비례로 풀청약을 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거는 내일 오후에 경쟁률을 보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여담인데 주말에 뭐 다들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드셨는지 모르겠네요. 댓글로 맛있는 거 드신 분들 꽤 많고 저도 뭐 아시다시피 맛있는 거 먹으러 갔고요. 네. 일단은 내일 정오 때쯤에 경쟁률을 뭐 수시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뭐,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, 네,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, 네, 뭐,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아, 네, 참고로 유통 가능 비율이 300만 주 정도 되죠. 공모시 기간 투자자가 172만 5천 주 정도 되고, 어차피 이게 하약 비율이 나면 이게 좀 조정이 되겠죠. 뭐 29.31%에서 뭐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4월 달에는 그렇게 청약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뭐좀 즐거움이 많이 떨어지죠. 근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4월 달에 네, 상반기 중에 좀더 나아가지고 즐겁게 코로나도 있고 공모주도 하고 좀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